와인잔을 올려놨어요. 이 맛있는 음식과 과연 오늘은 어떤 와인이 어울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요즘 인기 절정의 소믈리에이시죠? 이영주 소믈리에님 모실게요. 네, 나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네, 오늘 어떤 와인을 골라야 될지 고민 좀 해볼까요? 이 저 왠지 좀 이렇게 한국 음식이 왠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뭐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어울리는 와인이 뭐가 있을까? 오늘은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조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육류를 먹을 때 레드와인 많이 연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육질이 질긴 그런 뭐 스테이크 종류보다는 육질이 부드러운 가급류니까 조금 부드러운 포도 품종을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아, 어떤 와인이 많은데. 포도 하나라도 아주 수백까지 수천가지 괜찮을까요? 네? 네? 고르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와인을 골랐어요. 이 와인을 딱히 고른 이유가요, 이 메를로라는 품종이에요. 네. 저희가 포도 품종 벌써 세 가지나 들어간 것 같아요. 메를로라는 품종은요 굉장히 향이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걸 제가 레이블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자세히 보면 오크 숙성한 레드 와인이래요. 오크 숙성했다 하면요, 오크통 자체가 나무라는 거 아시죠? 네. 그 나무통에 숙성을 하게 되면 그 나무통에 바닐라 향이라든지 오크통에 숙성하기 전에 오크통을 좀 태우거든요. 네. 그래서 태우기 때문에 캐러멜 향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아~ 예. 근데 오늘 소스가요, 간장 소스인데, 간장 소스를 만들 때 설탕을 이렇게 조리잖아요. 설탕이 이렇게 불에 가면 카라멜 향이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오늘의 메인인 바닐라 향이라든가 카라멜 향이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메를로 품종의 칠레 와인을 골랐습니다. 아, 왠지 이야기만 들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 향이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부드러움과 달콤함으로 아예 쇠기를 팍겠다. 이런 의미도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와인잔을 따라 볼게요. 제가 이 와인을 발견하면서 재밌는 걸 봤는데요. 네. 이 빠누리 와인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빠누리 재밌는 어원이 있는 게 포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포옹하다. 그래서 아마 이 와인 이름도 외우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빠누? 네. 포옹하다. 저 포옹 한 명 주세요. 좋죠. 하늘, 메를로, 오크, 리저브. 그렇죠. 네. 외우기는 좀 어려운 이름. 저는 와인 이름 딱 나오잖아요. 한숨부터 나오는데. 네, 이영주 소믈리에님은 신세계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접하기 어렵지 않게 다가가려고 신세계 와인에 많이 초점을 뒀어요. 네. 레이블 이렇게 봤을 때 뭐 오크 숙성했다라든지 뭐 빈티지라든지 포도 품종이 너무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어렵지 않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세계 와인을 좀 초점을 많이 맞춰볼게요. 네. 초점을! 와. 저도 머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제가. 아, 네. 네. 제가 한번 조용히 있다 볼까요? 네. 와. 와. 멋지게. 이게 뻥 네. 하면 안 된대요. 네. 좀 레이블을 보이고 따라 볼까요? 네. 네. 그렇게 뒷짐을 이렇게 쥐고 따르는 건가요? 아, 중심을 잡느라고. 아. 아. 에헤. 아, 멋집니다.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랏빛이 도는 게. 그쵸. 자, 오늘도 멋진 와인을 소개해 주신 이영주 소믈리에님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멋진 와인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셰프를 모셔야 되는데, 자, 레이모님. 이렇게 멋진 와인까지, 멋진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오늘 맛있는 만찬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쵸. 이 만찬을 여기 계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겠죠? 당연히. 아니, 왜 계신데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자, 나와주세요. 나와서 같이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른 나오세요. 음식 양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얼른 나오셔야 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시고 과연 어떤 맛이 나는지 저희 TV로 시청, 저희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궁금하시거든요. 네, 잘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드신 분, 드신 분.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떤 맛인가요? 굉장히 새콤하고 상큼하고 개운한 맛이다. 개운한 맛이. 네. 네. 한번 여쭤볼게요. 뭐 어떤 음식 드셨죠 지금? 네. 오늘 먹었는데 달콤하면서 고소하고 네, 뒷맛도 상큼한데요. 네. 어떨 때 먹으면 좋을 것 같나요? 애기들 간식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드는 거 네. 보셨죠? 굉장히 쉬운 거. 네,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닭고기 각 찾는 맛 너무 맛있고요. 네. 부드럽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또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전 두 가지 다 먹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 전 사실 땅콩버터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맛이 너무 잘 어우러져 있어요. 식빵과 바나나와 다 같이 너무 잘 어우러져 있고 싫어하시는 또, 분들도 맛있다 하죠. 네. 전 진짜 땅콩버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안 좋아하는데 네. 그다음에 이 닭고기 스테이크는 그 간장과 그 소스가 너무 잘 어우러져서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네. 와, 오늘 이분께서 굉장히 시식 소감에 대해서 너무나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선물을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께는요 저희가 주방 세제 세이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멋지게 시식 소감을 말씀해주신 분께는요 지베르니에서 제공하는 비비크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어느 분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비비크림까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이거 이렇게 드리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레인보우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들어오세요. 네, 준비하신 음식을요, 여기 같이 계신 분들께서 너무나 맛있게, 기분 좋게 드셨어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방송하는 동안 조금 방송이 처음이라 네. 생방송은 처음이라 처음에 너무 낯설은데 두 분 MC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방송했던 것 같네요. LTGC 대회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좀 서로 다른데요. STCT는 좀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는 약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레인보우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거기다가 네. 이 맛있고 따뜻한 요리를 좀 배워본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 라이프스쿨 스튜디오 자주 찾아주실 거죠? 네, 그러도록 네. 할게요. 네,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아이고, 예전 엄마 향기가 풀풀 나는 우리 레인보우님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바로 시청자 퀴즈의 정답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시청자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5번 알칼리수가 알칼리수. 정답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무지개맘님, 한다면의님, 그리고 MISUKU2175님, SUNJIN112님까지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합니다. 자, 왠지 시청자 퀴즈가 나갔을 때 정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막 뭐가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정답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시청자 퀴즈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아이디 한글로 번역 안 하시면 추첨 안 해드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만든 요리는요 집에서 한번 직접 활용을 해보시고 또 와인과 함께 즐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바로 이 자리에서요 지난 1월 8일부터 멋진 대회가 펼쳐지고 있었죠. 네. 바로 아임 셰프입니다. 자, 아임 셰프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아임 셰프 주변에 신청하실 분들 추천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오늘 이 자리 라이브 맛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의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추천해주시고 신청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www.lgstudio.co.kr로 신청 받아볼게요. 네. 그리고요 고수님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맛에 달인들 많고 옆에서 딱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럼 본인이 신청하기 되게 좀 쑥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신청을 쓱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요 이 방송은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FNC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성번호 네. 확인하시고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프스쿨 스튜디오는 다음번에 더욱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ood. Live macho.